한복이 주는 감동은 다른 세계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상할 수 있고 저 너머의 비욘드의 세계를 추구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This Great Big Story' is by Genesis. 디자인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전통을 찾아보는 거예요. 한복은 우리 조상들이 입었던 얼과 생활 습관이 담아있는 옷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백과 여유가 있다고나 할까요? 사실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2020년에 필요한 한복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일상에서 입는 그런 옷들하고는 재단 자체가 굉장히 좀 다르고요. 그래서 조금 더 넉넉하고 서양의 복식은 굉장히 좀 타이트하고 그런 반면에 여유가 있다고 할까요? 한복은 절개가 없이 거의 소재의 그대로를 살려서 조금 더 단순하고 이 한국적인 그런 본질적인 것들이 미래적으로 조금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한복을 만들 때는 소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요. 그래서 그 소재가 내 피부에 닿았을 때 어떤 느낌일까를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촉감을 대보고요. 한복을 하게 된 계기는 내가 뭘 제일 좋아할까였어요. 옛날에 내가 좋아했던 게 한국적인 것이었거든요. 감동을 받는 건 달 항아리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는 권대서 선생님인데 그 과정과 그 항아리를 보면서 제가 그냥 묻어온다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전도받고 옵니다. 달 항아리가 자연스럽고 따뜻하잖아요. 그리고 여유가 있고 그런 것들이 저희 한국적인 미와 좀 한복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이너로서 새로운 것들이 왔을 때 비판할 수도 있지만 그 왜 이렇게 만들지? 라는 것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제가 디자인도 좀 나한테 열려있게 가려고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오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전통을 가지고 새로운 창조를 한다는 건 저를 찾는 거거든요.